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예. 저는 서가산이고요. 예, 오늘은 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 이분을 통해서 이제 기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나눔과 베품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경건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그러면 들뜨고 설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다가 뭐 그날은 서로 연인끼리 무슨 보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찰스 디킨스의 그 작품을 보시면 스크루지 영감님이 자기 반성을 하고 결국 그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 뭐 개과천선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이제 그 인생에서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과학자로서는 이 페러데이 이분을 이제 대표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서 보면 뭐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는 이제 그 남한테 선행을 베푸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 그런 찰스 디킨스의 어떤 작품과 거의 유사한 생애를 사신 분이 바로 이 마이클 패러데이시고요. 그리고 또 거의 찰스 디킨스와 이 마이클 패러데이 두 분은 거의 동시대에 사셨죠. 그래서 영국의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런 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또 분들이니까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참 곱상하게 생기셨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죠. 예, 곱슬머리시고 30살 후반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보면 마이클 패러데이는 179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뉴잉턴이라는 곳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대장장이인 제임스 패러데이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 농부의 딸, 어머니는 농부의 딸이니까 어떤 가정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서민 중에서도 아주 그냥 진짜 그야말로 서민의 전형적인 서민이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농부의 딸, 어머니 농부의 딸이었으니까 그렇게 교양이 풍부하건 하진 않으셨겠죠. 네 명의 자녀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다고 하시고, 마이클의 부모는 마이클의 누나 엘리자베스와 마이클의 형 로버트와 함께 영국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다고 하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가난해진 마이클의 가족은 런던으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북서부에서 런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런던. 그래서 패러데이 아버지는 대장장이의 견습생으로 일하였고, 그의 가족은 길버트 가로 이사해서 살다가 5년쯤 후에 다른 마을로 이사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동생 마가렛은 이 런던 그 마을 제이콥스 웰 미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패러데이는 읽기 쓰기 산수의 기초적인 것을 배울 정도의 정식 교육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니까 뭐 누가 교육에 신경 쓰겠습니까? 이제 빨리 이제 크면은 자기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대장장이 일을 물려받기를 원했겠죠. 예. 굉장히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걸알수 있어요, 마이클 패러데이. 그래서 마이클은 13살 때 서점을 운영하던 조지 리버의 견습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13살 때, 13살이면 여러분 진짜 어린 나이인데 벌써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할 만한 하는 그런 완전 진짜 가난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곳이 또 다른 데가 아니라 또 서점이었다. 그렇죠? 이 서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이 사람한테는 진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는 진짜 하나의 큰그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5년 8월 7일, 그는 7년간 리버의 견습생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 당시 그 관습이 그러했듯 그는 그의 스승에게로 가서 함께 살았다. 그 도제처럼 그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가 페러데이는 실력이 좋고 사고가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견습생이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이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책 같은 거 읽어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책이 그 당시에 그렇게 뭐그 서민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점에 가면은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인쇄할 재본하는 재본공이 되거나 인쇄공이 되거나 그러면 어쨌거나 책을 그뭐 이렇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그렇게 볼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클은 재본 일을 빠르게 배워갔다고 하는데 마이클은 재본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책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 참. 야, 지금 시대에는 책이 널려 있어도, 그쵸? 책을 읽는 사람이 없는데. 야, 진짜,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나죠, 그쵸? 이 지식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이 갈구.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더 심화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는, 어쨌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서적에 관심이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유명한 화학 입문서인 화학의 대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3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과학에 대한 그의 호기심을 일깨웠고 리보는 그가 화학과 전기에 관련된 작은 실험들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이 서점에 그 사장님도 내가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셨겠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자기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렇게. 그죠? 일도 잘하는 데다가 어떤 그런 것까지 할 수,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영국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참, 그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운 그런 개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서민이고 막 그러더라도 실력이 있거나 어떤 열정을 보이면 그것을 북돋아주고 이러한 여러분 마이클 패러데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정도까지 업적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홀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한 아이작 왓츠의 책 '생각의 발전'이라는 것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이작은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노트 정리를 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아이디어를 나눌 것을 추천하였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나누고 좀 이렇게 베풀어라 이러한 이야기를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1809년에 신문과 잡지에 예술과 과학에 대한 글을 읽고서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보는 그러한 과학 지식들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띄우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페러데이는 런던시의 철학협회가 개최한 저녁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전에 일하고 이제 아주 그냥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도 이제 오후에 가서 저녁 강의를 들었다는 건데 이 당시에 그는 런던시의 철학협회가 이런 일반인을 위해서 개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강의를.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분위기가 꽤나 개방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회 연사가 일반인을 위한 과학 강연을 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이 과학 강연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분이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것을 듣고 나중에 자신도 이제 크리스마스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페러데이는 혼자 전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동료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자신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는 이제 아마추어적 관심이었겠죠?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실험실 조수로 채용됐는데, 이게 참 이것도 극적이에요. 1812년이니까, 예,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1살 때, 예, 아주 어린 나이죠. 그가 재본한 책은 4권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예. 꾸준히 스크랩해두고 뭐 이렇게 모아두고 그 책으로 낸거 이런 것들이 4권이나 되었는데
리보는 자기 서점의 사장님이죠. 직원 중 젊은 과학자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이 책들을 고객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곤 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진짜 아름답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뭘 어떤 것에 몰두한다 그러면 야 일이나 해 이럴 텐데 그죠? 이 리본은 고객들한테 자랑하면서 보여줬대요. 아 참. 그래서 그중 한 고객이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왕립연구소 회원이자 음악가인 자신의 아버지 윌리엄 댄스에게 그 책들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와, 또 고객,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계속 연속되는 거죠, 그렇죠? 한 고객이 왕립연구소의 회원이자 음악가인 아버지한테 또 그걸 소개하고 이제 점점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나눔 이런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윌리엄 댄스 역시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페러데이에게 왕립연구소의 인기 강사인 험프리 데이비의 화학 강연 티켓을 주었다. 여러분, 예, 험프리 데이비를 만났는데, 예,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참 괴짜이고, 조금,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 험프리 데이비의 부인이 나중에 이 좀, 페러데이를 굉장히 깔봤다고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프리 데이비가 무엇을 발명한 사람이 유명하냐면, 요즘에 무슨 뭐, 뉴스에서 보면 뭐, 그런 걸로 화제가 된적 있잖아요. 무슨 웃음 풍선? 풍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웃음이 나오고 막 무슨 아산화칠소인가? 뭐 그런 성분 있잖아요. 그거를 발명한 사람이 험프리 데이비입니다. 발명했다고 그랬나? 발견했다고 그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험프리 데이비는 또뭐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긴 한데 나중에 이 페러데이 업적에 비하면 저세 발의 피죠. 그래서 페러데이는 염소의 특성에 대한 데이비의 견해에 마음이 사로잡혔고 또 강연을 그림과 함께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비한테 보내줬다. 그러니까 험프리 데이비가 그 책을 보고 이제 뭐 자, 그래서 강연 직후 데이비는 삼염화 질소 실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시력에 큰 부상을 입었대요. 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페러데이의 인생은 우연히 겹치면서 지금 그렇게 전개되죠. 그래서 그는 치료 기간 동안 자신의 실험을 기록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때 이제 페러데이를 발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댄스의 추천을 받았으리라 추측이 되네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은 써보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 험프리 데이비는 그냥 아이 수행원이 필요할 뿐이니까 조교가 필요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데이비의 실험을 대피라는 작업은 단지 며칠 뿐이었으나 페러데이는 재본 기능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학계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페러데이는 그해 데이비의 강연을 직접 필기해서 재본한 책과 함께 데이비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데이비는 왕립연구소의 자리가 비었다고 말하며 연료와 조명이 있는 왕립연구소의 방에서 지나면서 주당 1기니를 받는다. 이거 아마 엄청 적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러데이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이제 재본 기능공을 관두고 자신이 하는 이제 과학 일을 정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적은 박봉을 받고 예, 조교 비슷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 조교 같은 걸로요. 그죠? 예. 데이비는 화산 활동을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고자 화산을 조사하려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갔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는 일전에 나폴레옹이 주었던 통행 허가증을 이용해서 데이비와 그의 아내 제인 애프리스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부부와 자기가 이렇게 세 명이서 갔나 봐요. 그래서 페러데이를 비서 겸 조수로 동행할 것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뭐, 그래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화학자의 어떤 강의를 듣기도 하고 과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쭉 나오네요. 그렇죠? 무슨 요오드를 발견한 뭐 그런 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는 또그 새로 발견한 요오드를 검출하기 위해서 해초를 분석하고. 여러분, 요오드, 해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죠. 그
그래서 또 뭐, 대형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태양빛을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연소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되어 있는 것도 발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 발견이라든지 굉장히 성과가 많은 방문이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쭉 가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과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장소, 과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조수로 다시 고용이 돼서 이제 어떤 조교처럼 조수가 됐네요. 왕립협회 조수가 되면서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왕립협회 조수로 고용된 것은 패러데이와 왕립협회의 관계를 굳건히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험실과 조수, 숙소, 도서관이 모두 제공된다. 와, 이거 굉장한 이점이네요. 그렇죠? 이런 환경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그는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서 약 40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아, 그리고 또 그는 교수직에 얽매이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환경이, 지금보다 솔직히 좋네요. 왜냐면 지금은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업적을 양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는 얼마큼 정부의 돈 같은 걸 끌어와가지고, 그쵸? 그 프로젝트를 유치하느냐. 이게 업적 평가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권위 있는 잡지, 네이처라든지 뭐, 사이언스지 같은 데다가 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양, 논문의 질보다 양. 뭐 질도 중요하죠. 하지만 논문의 양. 그리고 얼만큼 명성 있는 학회지 내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런 것들로 업적을 계속 강요하죠. 교수들한테.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기 표절을 한다든지, 뭐 표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뭐 이런 걸 모으려면 대학원으로 팀을 꾸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뭐 정치적 영향력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뭐 인맥 같은 게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겁니다.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현대에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을 때 진짜 1급의 학자들은 좋은 성과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왕립협회의 도움으로 패러데이는 당시 유명한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었고, 나중에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데이비가 질투를 하게 돼서 안 좋아졌다. 하지만, 그러니까 스승인 데이비보다 패러데이가 나중에 더잘 나가고 더 좋은 업적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질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패러데이에게 어쨌든 실험 기술과 청결한 습관을 습득하게 해준 사람은 바로 데이비였다. 데이비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왕립협회와 데이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패러데이는 과학적으로 크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 그 안정되게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이제 비행할 준비가 끝난 거죠. 이제. 그리고 패러데이는 또 사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샌더맨이언 집회 회원인 그좀 특별한 기독교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자신보다 9살 어린 사라 바너드와 사랑에 빠져서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서 여기서 결혼을 거부했지만 사라를 쫓아다녔게 됐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였다. 평생 아이가 없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결혼을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업적은 너무나 많아요. 기체를 발견했고요. 과학 유리들 제작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업적은 이겁니다. 전자기학에서의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실험 장치도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분의 이 실험 전자기학에서의 실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봅시다. 패러데이는
실험실에서 자신은 어떻게 자기는 전기로 변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기와 자기는 서로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별개의 어떤 별도의 물리적 실체로 얘기해졌었는데, 이두 가지가 서로 연관돼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가 자기로 되고 자기가 전기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발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모터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또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그장 개념, 장, 역장, 힘의 장이라는 개념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이 페러데이의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이건 세상을 바꾼 업적이죠. 이 페러데이 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이렇게 뭐 이런 지금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전제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나중에 페러데이가 이제 왕립연구소에 이제 왕립연구소에 완전히 이제 그거죠. 그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40 18세부터 기억상실증의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총명한 사람인데, 그죠? 약간 치매 같은,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1861년에 보낸 편지에는 내 기억이 사라진다면 그 때문에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도 잊을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연구와 강연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사셨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61년에 크리스마스에 마지막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장로 직위를, 왕립협회에서는 실험실 감독관 직위를 사직하고, 말년에는 과학에서 물러나서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하다가 1867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제 과학 강연 이런 것을 듣고 자기가 재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식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어떤 강연을, 대중을 위한 강연을 이분이 이제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유명한 게 양초 한 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오죠. 크리스마스 강연 중에 하나인데, 1860년 왕립협회 크리스마스 강연회에서 페라데이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여섯 번의 강연. 그러니까 이분이 강연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건 돈도 없죠. 뭐, 가진 거라고는 뭐, 과학적 지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나눈다. 그것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정보와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으로써 또 새로운 발판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유튜브의 정신도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과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이제 그것에 자극을 받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양쪽 한 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라는 이 책, 일본에서는 로소쿠노 카가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일본에서도 많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요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어렸을 때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 과학에 뛰어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큰 진짜 촉매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떤 지식의 발전에 촉매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러데이가 어린애들에게 들려줬던 강의를 윌리엄 크룩스가 요약해서 책으로 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려준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한 자루의 양초를 통해서 화학의 토대를 이루는 물질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재밌고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과학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 과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심해 꼭대기에서 양초의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즉, 불꽃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볼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볼수 있습니다. 금과 은에 번쩍거리는 아름다움, 다이아몬드나 루비, 그 밖의 보석의 눈부신 아름다움도 촛불의 광채와 아름다움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만큼 빛을 낼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이 불꽃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불꽃이란 건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양초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위해서도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또 이것도 양초라는 것도 페라데이가 어렸을 때그 양초를 밝혀놓고 책을 읽고 재본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 어떤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빛을 통해서 자신만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물도 빛을 내게 만든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가요의 하나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강연의 마지막 말로써 여러분의 생명이 양초처럼 오래 계속되어 이웃을 위한 밝은 빛으로 빛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양초의 불꽃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분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전 생명을 바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끝나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페라데이 같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정당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당적 이익,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국가의 안위를 떠나서 일단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개인들께서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인류는 항상 그랬어요. 단지 그런 분들은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꼭 그러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류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페러데이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이전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살고 있는 하나의 인류의 한 종인 한 문화권에 있는 한 특수한 문화권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국의 이익도 우리 민족의 이익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이 페러데이와 같은 분의 어떤 그런 삶과 그런 말씀을 되새겨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페러데이가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의 왕이 페러데이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러데이가 그 당시 명성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과학적인 명성이 높았는데, 그래서 뭐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왕이 당신의 그런 근데 과학 이런 법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페러데이가 아주 명답을 하죠. 우문현답이죠. 현답을 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폐하 저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저 어린아이가 미래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고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는 지금 굉장히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어린아이한테는 미래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해서 여러가지 지식도 습득하고 또 가치관도 가지고 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죠. 그러니까 과학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전자기 유도 법칙 처음에는 진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적 유희처럼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문명이 어떤 이 전기로 쌓여진 문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아주 엄청난 파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또 그런 지식에 기반한 산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뭔가 숙연하네요. 원래 이런 숙연한 타입이 아닌데. 어쨌든 이것으로 마이클 페러데이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새겨 봤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아주 화목하고 또 그러한 연말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화산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